저도 엄마 편만 될 때는 서툴 그럴 것 같다. 같지요. 네. 그러나 아, 또 아. 네, 물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한 얘기 안 들어도요, 훈장님. 제가 다현 양이어도 엄마 편을 들 것 같은데. 원래 또 딸은 엄마 편 들게 돼요. 아 참. 이 어떤 때 주로 그렇게 섭섭하죠? 그러니까 네 살 때부터 얘를 이제 아 우리 판소리를 좀 시켜야 되겠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끼고 앉아서 이제 이리 오너라 엎고 놀자 해봐 해봐 그래가지고 시켰어요. 그럼 이제 일곱 살부터는 재능이 있어서 이제는 와. 팔도로 다니면서 타고나. 선생님 찾아서. 이분 잘하신다 그러면 가고 또 민요를 이 선생님이 잘하신다 그러면 데리고 가고 또 피아노를 어느 분 잘 친다 그러면 열심히, 열심히. 가야금 잘 친다 그러면 데리고 아이고. 가서 이렇게 끼고 거의 엄마보다 나하고 이 정말로 껌딱지처럼 붙어서 내가 키웠다 그 말이오. 그래가지고는 잘 되었어. 그런데 이제 요새는 엄마하고 찰떡궁합의 껌딱지가 돼야 돼. 아, 서운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는 소외감이 들면서 섭섭한 것이 그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넷을 키우는데 큰 놈 둘은 이제 직장 가니까 보기 어렵죠. 그리고 셋째 딸은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 중학교를 갔어, 기숙사로. 그리고 무슨 뭐 뭐냐 걸그룹인가 한다고 또 막 댕기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봐요. 아유. 그러면 엄마랑 우리 셋이 사는 집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항상 붙어 있어요. 잘 때도 한 입을 덮고 둘이 자. 그럼 나는 거실에 자거나 그러면 침대 밑에 어디서 그냥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에휴.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둘이서 맨날 뭐 속닥속닥 그리고 희희낙낙거리고 걸어갈 때도 팔짱 끼고 하고 나는 그렇지. 보이지를 않아. 존재감이 없어. 그렇다 그 말이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좀 짠해지긴 하네요. 그러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간다고 말이야. 그리고 말 말아요. 내가 청학동에서 김찍이라고 그래. 김봉건이는 잘 찍는다 사진을. 김찍이요 별명이. 그래서 다혜나 오늘 이쁘니까 사진 한번 찍어줄게. 표정이 변해. 싫다는 거예요. 피해.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아버지는 이쁘게 안 찍는다. 내가 카메라를 세 개를 망가뜨려 먹고 내가 잘 찍어. 그런지 몰라요. 내가 정말 잘 찍거든. 그러니까 알아요. 아버지의 사진 실력은 마을 어르신들만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 그리고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그러면 입이 귀에 걸려. 그것뿐이 아니요. 이 머리 스타일도 나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왜요? 예쁜데. 아 나는 어쨌거나 상투 틀어줘야 돼?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싫대. 그리고 무슨 딸을 모른대. 그리고 여자를 모른대. 아 나 참 내가 키웠어야.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요. 뭐 방송 간다 무슨 뭐 어디 공연 간다 그러면 있잖아요. 옷을 나는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버지 씨. 시대가 어찌고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 묶어야지. 묶어야 돼. 쪽져야 돼. 한복 입어야 돼. 따야 돼. 요즘은 다 풀어요 저렇게. 네. 웨이브 넣고. 풀이 풀고 웨이브 넣어주고. 사실 그렇죠? 말씀 듣고 보니까 아버님도 힘드시겠지만 다현이 형도 많이 힘들겠네요. 쉽지 않겠어요. 아니, 이랬다 저랬다. 아나운서님 그러지 말고 나 그대로 보라래. 이분도 딸이 없으셔서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래. 딸랑 셋을 키우잖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다툼이 있어 엄마랑. 엄마 편만 들어. 엄마 편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헤어스타일이니 뭐 의상이니 그러면 오케이야. 반석 오케이입니다. 근데 좀 오해가 있으시네요. 얘기 들어봐요. 사실 아버지 말씀 듣고 처음 알긴 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향이 그냥 어머니랑 좀 잘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보통 제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약간 이렇게 고쳐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그렇지. 하시고 아. 저희 어머니는 그랬구나, 그래서 아. 서운했구나 아, 이렇게 해주시는데 늘 뭔가 저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자동스럽게 어머니한테 말씀을 아. 하게 돼요. 엄마는 공감을 해주는데 네. 아빠는 지적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일단 뭐 사실 옷 같은 경우에도 머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께서 늘 뭐 묶어라 아니면 옷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원하는 스타일이 딱 계세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이거 괜찮죠? 하고 딱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별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아버지 괜찮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아유, 왠지. 이제는 말도 거의 안 해. 둘이서 알아서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얘도 피하지 엄마도 아이고 됐어 이래 됐어 그리고 아유. 그리고 아유. 이렇게 돌아보면 다 끝났어. 그냥 한다고 말이야. 그냥 저희랑 놀아요. 그래 놀아 그래. 놀아드릴게요. 사실 제가 무대에 가면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옷을 좀 예쁘거나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서 그럼. 뭔가 더 잘 부르게 되는 내 마음에 들어야. 네, 네.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스타일은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저기요 다른 부분에서는 아버님 말씀을 좀 들어드리고 옷하고 머리는 그냥 다현이 형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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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이게 네. 이게 부모 마음과 자녀 입장이 지금 달라서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네. 예전에 그 아주 나이 지긋하신 노모분이 찾아오셨는데 아들을 정말로 잘 키우신 거예요. 뭐 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문대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주신 겁니다.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시고 결혼 자금도 다 대주시고 나중에 사업한다니까 사업 자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집까지 다 팔아서 아들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전 재산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햇빛도 안 드는 지하방에서 그 지금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너무 괘씸하다. 아들 상대로 소송해달라. 이런 게 불효소송이라고 하거든요. 불효자라는 소송. 근데 사실 어머니가 이기긴 쉽지가 않아요.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들이나 뭐 딸을 상대로 부양료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끝까지 돈은 지고 계셔야 됩니다.